자연으로 떠나는 산샘입니다. 오늘 산샘은 통영에서 한 40분 거리에 있는 비진도라는 멋진 섬에 왔습니다. 이 비진도는 외항과 내항으로 두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이 두 개의 섬을 절묘하게 연결해주는 백사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섬에서 볼 수 없는 좀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멋진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비진도에는 둘레길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, 그 둘레길도 한번 돌아보면서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나 풀들 그리고 생태적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아, 이 나무에 유난히 혹벌레가 많이 붙었네요. 이 나무는 제주도와 그 남부지방의 해안가 일대에 사는 조롱나무라는 나무입니다. 조롱나무 혹진드기 집입니다. 이건 나무잎이 꼭 이렇게 열매를 단 것처럼 보이죠. 그러나 열매를 단 것이 아니라 자세히 쳐다보면 뭔가 혹처럼 이 안에 애벌레가 진드기가 살고 있습니다. 이 진드기가 3, 4월에 이렇게 알을 낳아서 지금처럼 한 5, 6월 정도 되면 애벌레가 울룩울룩울룩울 그릴 겁니다. 대단하죠? 네. 여기 진드기가 정말 수십 마리, 하나의 작은 혹에서 수십 마리의 애벌레가 이렇게 성장해서 조금 있으면 막 세상 밖으로 날아오를 겁니다. 이런 현상들을 육지에 보면, 여러분들이 공원이나 어디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느티나무 있죠. 그 느티나무에도 이런 혹벌레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육지에 가서 느티나무 혹벌레 집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아쉽지만 이제 아름다운 비진도에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는 곳곳이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지만요, 섬이 많은 이 다도해 쪽
특히 남해안 쪽 이쪽은 너무너무 숨이 많아서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. 꼭 한번 이 진도나 동명이나 남해 이쪽에 와서 하얀 섬들이 아름답게 구름처럼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. 숲 속에 자연 상태에서 큰 느티나무가 여기 한 그루 저기 한 그루 두 그루가 있네요. 여기 주변에 보니까 느티나무가 좀 많이 보여요. 이 느티나무에 지금 이 외줄맨충 어저께 바닷가에서 봤던 그 조롱나무하고 비슷한 꽃벌레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붙어 있어요. 느티나무 외줄맨충이라고 합니다. 이 친구들도 조롱나무하고 비슷하게 그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요. 3, 4월 달에 알을 낳고 성장하고 껍질을 깨고 나와서 5월이나 6월 초순경에 다른 나무로 이동합니다. 주로 그 전문가들은 대나무 쪽에 이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. 요 주변에는 지금 대나무가 안 보여요. 그러면 대나무가 있다 그러면 산에 있는 산죽 같은데, 산죽이라고 키가 작은 대나무 있어요. 그 대나무 같은데 이동을 했다가 다시 가을이 되면 여름을 나고 다시 가을이 되면 이 느티나무로 다시 와서 생활을 합니다. 외줄맨충들이 이게 이제 겨울에 월동할 때는 이 느티나무 숲이는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많아요. 이 갈라진 부분 속으로 이 들어가서 겨울에 월동을 한다고들 합니다. 이게 많이 생겼으니까 방제 작업을 하긴 하지만 느티나무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. 참 자연은 신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? 자연은 정말 예술적입니다. 왜냐하면 여기 있는 느티나무는 이렇게 외줄맨충이 가득 잎 전체를 그냥 이 나무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. 그렇지만 여기 있는 단풍나무 같은 데는 전혀 곤충이 여기에 접근을 안 하죠. 그리고 보면 이 느티나무 외줄맨충은 느티나무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. 이 단풍나무나 다른 나무에는 이렇게 벌레 혹을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. 해도 붙었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죠. 곤충이나 나무와 관계를 보면 좋아하는 곤충이 있고 좋아하는 그 곤충은 좋아하는 나무가 꼭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보면 서로 맞는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. 서로 사랑하는 대상을 고르듯이 자기한테 꼭 맞는 뭔가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서 서로 기대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.